안녕하세요, 송초윤재입니다. 오늘은 파트 1 마지막 시간인데요. 파트 1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답변 길이라든지 어떻게 답변하는지 약간 좀 그런 걸 얘기해 볼게요. 파트 1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도직입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영상인가 얘기했겠지만 How often do you go to a museum 했을 때 I go to the museum once or twice a month로 바로 처음부터 한 달에 한두 번 가, 바로 빡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길이를 보통 두세 문장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문장까지는 약간 좀 별로고요. 근데 약간 길게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약간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약간 쉬운 기본적인 문제. How often do you go to a museum? 그러면 I go to the museum once or twice a month because I like to go to the museum. So I go very often.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마지막 문장을 I usually go with my friends 해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세 문장이겠죠? 간단하게 짧게 딱딱딱 그죠? 그래서 보통 두세 문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같은 문제에서 방금 한 문제에 대해서 I go to the museum maybe once or twice a month. I like to go to the museum because it's very fun. 해가지고 두 문장. 약간 세 문장 같은 느낌이죠. because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두 문장으로 해가지고 대답해도 아주 좋다.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Do you like to go to the museum? 이렇게 했을 때 Yes, of course, I like to go to the museum because it's very fun to go there. There are so many things I can see in the museum. So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 I can learn so many things from going to the museum, so it's very nice. 해가지고 해도 한세 문장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세 문장도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시간이 약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파트 1 대답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개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간도 약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재면 되냐면요. 컴퓨터에는 스탑워치가 이게 캡처가 안 돼가지고 구글에는 스탑워치인데요. 똑같이 작동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 지나고 스탑, 리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빠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말이 빠른 게 아니고 그냥 영어 잘한다 그러면 되게 아무튼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쭈쭈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어민을 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그 자가 잘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입으로 말하기 약간 쪽팔리고 그냥 원어민 레벨로 그냥 그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조금 말이 빠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원어민 중에서도 말이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엔간하면 이 정도 속도로 하자 이런 거죠. 자 볼게요. 아까 How often do you visit a museum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I go maybe once or twice a month because I love to go to the museum.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ee and learn. So yeah, 이게 7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게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어 그 듣기 평가까지 아직 못 벗어난 거고 이 정도가 제가 지금 천천히 한 거예요. 그냥 약간 적당하게 더 천천히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할 거예요. 봐봐요. I go to the museum maybe once or twice a month. It's very nice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ee there and learn. So, yeah. 지금 어때요, 느낌? 이거 10초란 말이야, 10초. 느낌이 어때요? 잘하는 것 같나요? 조금 좀 약간 애매하지 않아요, 살짝? 뭔가? 그죠? 근데 처음에 약간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기본적인 쉬운 문장 같은 경우는 쭉쭉쭉쭉 뽑을 수 있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장 말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I go to museum once or twice a month because it's very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ee and learn. 이렇게 하는 게 최악. 마음만 급해서. 알겠죠? 천천히 하더라도 I go to the museum once or twice a month because in the museum there are so many things to see and learn, so it's very nice to go there. 이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는 거에 정석. 이 정도 해도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아까처럼 버벅을 이상한 데서 버벅하면 안 돼요. 어떤 거? 절이 아닌 곳에서 버벅거리면 별로예요. 그리고 횟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생각할 수 있으니까 I go to the museum maybe once or twice a month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I go to the museum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쫙! I go to the museum 쫙! I go to the museu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없이 가르쳐보면서 이걸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영어가 숙달이 안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I go to the museum 할때 덜을 해야 되는지 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to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막 헷갈려가지고 I go to the museum 버벅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는 I go museum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연습 안한 거니까 그런 건 됐고 어쨌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숙달을 확실하게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면은 그거를 들 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 때까지 하세요.
I go to the museum every week. 2초. 좀만 천천히 하면은 I go to the museum every week. 이게 약간 수능 그런 테이프 속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CD인가요? 아니면 MP3인가요? 아무튼 어쨌거나 그죠? I go to the museum every week. 약간 성우 느낌으로 살짝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면은 I go to the museum every week.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약간 너무 빠를 수 있으니까 I go to the museum every week. 이런 느낌으로 2초 정도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게 좀 너무 빠르다,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이것만 연습 제대로 해가지고 해도 제거 인강 안 들어도 돼요. 물론 아이디어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너무 기초가 없어가지고 진짜 기본 문장도 약간 만드는데 힘들어가지고 참고를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기본 문장 만드는데 별로 어렵지 않고 근데 대신에 그냥 직구를 말하면서 많이 버벅거리면서 좀 틀리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 문장들을 정말 숙달을 하면은 이게 돼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돼야 한대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하루아침에 되면은 수많은 프로그램이 왜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 매일매일 해가지고 몇 개월씩, 몇 년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하고 안 하는 거죠. 근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고 대답해야 되는 문장 형식들이 딱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숙달시켜가지고 연습하시다 보면은 슈슈슉 해서 빨리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변 길이 이해되죠? 두세 문장에서 길게는 네 문장. 뭐 예를 들어서 과거랑 현재 비교하는 건좀 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은. 그죠? 근데 그것까지 예시는 약간 조금 너무 많은 정보를 좀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인강에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인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 경우는 두세 문장, 15초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채점관이 되게 되게 좋아하고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파트 2에 대해서 할 거니까 또 구독, 좋아요, 알림 한 다음에 올라오시면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